예배 축객 기도로 예배를 준비해요. 단정한 옷으로 갈아입고 성경책을 준비해요.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준비해요. 바른 자세로 앉아요. 예배에 방해가 될 물건들을 치워놓아요. 예배 중엔 옆 사람과 대화하지 않아요. 소리 높여 찬양하고 예배를 정성 다해 드려요. 오늘도 예배 드릴 준비됐나요? 주님께 드리며
길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한 주 동안 예수님과 동행하지 못한 것을 회개합니다. 이번 한 주는 예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상황이 속히 끝나도록 도와주세요. 오늘 말씀을 전하시는 전도사님께 지혜를 주시고 말씀을 깨닫고 순종하는 어린이고 친구들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월 5일 월요일, 오늘 학교에 갈 때 친구랑 같이 가기로 했다. 학교 횡단보도에서 친구를 기다리는데 계속 안 왔다. 먼저 갔을 거라는 생각에 그냥 하느님, 예수님과 가기로 했다. 그런데 친구 두 명이 뛰어왔다. 하느님이 친구들이 오게 해주셔서 감사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친구들과 함께 교실에 들어갔는데 아무도 없었다. 선생님이 1분 후에 교실에 들어오셨다. 우리가 제일 먼저 와서 예수님께 감사했다. 처음으로 제일 먼저 학교에 와서 뿌듯했다. 하느님이 나에게 뿌듯한 마음을 주셨다는 생각에 더 뿌듯했다. 하느님, 오늘 하루 정말 감사해요. 어린이 후 친구들 안녕하세요. 그것이 알고 싶다. MC 더입니다. 오늘은 초대교회 거짓말 사건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는데요.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할 정도로 서로를 사랑했던 이 초대교회 거짓말 사건이 일어났다고 합니다.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우리는 진실을 알기 위해 당시 사건의 모든 전말을 알고 있다는 김모 씨를 찾아가 보았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초대교회 거짓말 사건의 전말에 대해 알고 계시다고 하는데요. 네, 제가 다 알고 있어요. 그렇다면 사건에 대해 좀 더 자세하게 얘기해 줄 수 있겠습니까? 재산과 물건을 모두요? 네! 그만큼 초대교회 사람들은 서로를 사랑했고 또 가족보다 더 믿었어요. 그러니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거짓말 사건이 저에겐 더 큰 충격이었죠. 처음엔 아나니아부터였어요. 베드로 사도님! 아, 안녕하십니까? 아, 당신은 아나니아인가? 아, 네네, 아. 맞습니다. 아니, 저도 다른 사람들처럼 제 처음 재산을 팔아서 이렇게 교회에 헌금을 하려고 현금을 들고 왔습니다. 아유, 제 전 재산입니다. 아, 그렇구만. 아나니아야. 네네. 어찌하여 사탄에게 마음을 뺏긴 것이냐? 당신은 성령님을 속이고 재산 중에 일부를 몰래 감추어두었구나. 당신의 재산은 판 후에도, 팔기 전에도 당신의 것이었는데 어찌하여 그냥 가지고 있었어도 될 것을 이렇게 성령을 속이는 거짓말을 하는 것이야. 당신은 하나님을 속인 것이야. 베드로 사도님! 아니, 당신은 아나니아의 아내 삽비라 아닌가? 베드로 사도님, 혹시 우리 남편이 전해준 헌금 받으셨나요? 그 헌금이요, 우리 재산을 전부 다 팔아서 교회에 헌금한 거예요! 삽비라, 어찌하여 남편과 함께 하나님을 속이는 큰 죄를 지을 생각을 하느냐? 당신들 모두 사탄에게 마음을 빼앗겨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어떻게 알았냐! 아, 그렇게 된 거였군요. 지금도 그때 생각하면... 어려운 이야기였을 텐데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어린이구 친구들, 우리는 오늘 함께 초대교회 거짓말 사건의 전말에 대해 살펴보았는데요. 베드로 사도의 말처럼
재산은 그들의 것이었습니다. 누가 팔라고 그것을 헌금하라고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들은 도대체 왜 거짓말을 한 걸까요? 대체 무엇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그렇게 만들었을까요? 더 깊은 진실을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전도사님이 봉독하도록 할게요. 아나니아라는 사람과 그의 아내 삽비라도 자기들의 땅 일부분을 팔았습니다. 아나니아는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떼어 몰래 숨겨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았습니다. 그의 아내도 이런 내막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때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 놓았소?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는 이 말을 듣자마자 쓰러져 죽었습니다. 이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샬롬. 여러분 한 주간도 잘 지냈나요? 지난주일에 부활란 꾸미기 활동을 했는데 부활란을 친구나 이웃에게 나누어 주었나요? 학교 친구에게 부활란을 나눠준 친구들도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정말 잘했어요.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친구들이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계속 함께 기도하면 너무나 좋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의 가장 확실한 증거는 무엇이라고 했지요? 네,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베드로를 대표해서 예수님이 붙잡히셨을 때 다 도망갔던 겁쟁이 제자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되었어요. 예수님의 부활을 담대히 증언하였고 믿는 사람들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 바로 교회가 세워졌어요. 이렇게 처음 세워진 교회를 초대교회라고 말해요. 초대교회의 생활 방식은 좀 특별했는데 모든 물건을 공동으로 사용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것을 자기 것이라고 말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이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서로 나누어 썼어요. 그런데도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었다는 거예요. 정말 신기하지 않나요? 우리는 먹을 것 하나를 가지고도 내가 먼저 먹겠다고 싸우고 내가 더 많이 먹겠다고 싸우고 장난감을 가지고 놀 때도 욕심을 부리며 싸울 때가 많은데요. 초대교회에는 그런 다툼이 없었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회개하고 여러분은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죄는 용서받을 것이며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초대교회는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였어요. 그 마음에 성령님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욕심을 부리지 않았고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함께 생활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을 믿는 사람들이었어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더 많이 소유하려고 욕심내지 않았어요. 때로는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 밭이나 집이 있는 사람이 밭이나 집을 판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오기도 했어요. 그러면 사도들은 그 돈을 필요한 사람들에게 각각 나누어 주었었어요. 초대교회에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은 바나바라고도 불렸어요. 바나바는 격려의 사람이라는 뜻이에요. 요셉이 자기의 밭을 팔아서 그 돈을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초대교회는 이렇게 자기의 것을 아끼지 않고
서로 함께 나누어 쓰는 참 아름다운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초대교회에 엄청 충격적인 사건이 일어납니다. 바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이야기인데요. 교회의 여러 사람들이 자신이 밭이나 집을 팔아서 함께 나누어 쓰는 모습을 보면서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의 땅 일부를 팔아서 나눠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여기까지는 아무런 문제가 없지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땅을 판 돈에서 얼마를 떼어 몰래 숨겨놓고 나머지만 사도들에게 가져갔어요. 그리고는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한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문제는 땅을 판 돈의 전부를 드리지 않았다는 것이 아니에요. 전부를 드리든 일부를 드리든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아나니아가 일부를 드리면서 전부를 드리는 것처럼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 문제였어요. 베드로가 아나니아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 친구들도 자막을 보면서 함께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탄이 그대의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땅을 팔아 받은 돈 가운데 얼마를 떼어놓았소? 아나니아의 마음에 무엇이 가득하다고요? 네, 사탄이 가득했다고 했어요. 오늘 말씀에서는 사탄 곧 마귀가 마음에 가득하여 사탄이 시키는 대로 했을 때의 결과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것은 바로 죽음이었어요. 아나니아는 그 자리에서 죽고 말았고 아나니아와 똑같이 거짓말을 한 그의 아내 삽비라도 죽고 말았어요. 여러분, 요셉이라고 하는 바나바와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가 한 일은 겉으로는 같아 보여요. 바나바도 자신의 밭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고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도 자신들의 땅을 팔아서 사도들에게 가져왔어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믿음이 좋은 사람들처럼 보였을 거예요. 하지만 그 마음의 동기는 완전히 달랐어요. 바나바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자신의 것을 아끼지 않고 믿음의 공동체의 사람들을 위해 내어놓았어요. 하지만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은 사탄이 가득했어요. 다른 사람들을 위해 돈을 내어놓는 것이 아까웠어요. 그래서 일부를 몰래 숨겨두었어요. 그리고 거짓말까지 했어요. 그것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일이었어요. 사도행전 5장 4절 말씀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그 땅은 팔기 전에도 그대의 것이었고 판 뒤에도 그 돈을 그대 마음대로 할 수 있었소. 그런데 어찌하여 성령을 속일 마음을 먹었소. 그대는 사람을 속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인 것이오. 아나니아와 삽비라 부부의 소식을 들은 모든 사람들은 몹시 두려워했다고 말씀해요. 사탄이 마음에 가득하여 죄를 짓는 것은 정말 두려워해야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오늘 말씀은 단지 거짓말을 하면 안 되고 거짓말은 나쁜 것이라는 정도가 아니에요. 그것은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거짓말을 하게 되는 마음의 상태가 무엇인지를 분명히 알아야 해요. 성경에서는 마귀를 거짓말쟁이라고 말씀해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나와 있어요. 거짓말을 할 때 우리의 마음에 마귀가 들어오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고 예수님이 계시는 곳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작은 거짓말이라도 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해요. 마귀는 계속 우리를 속이면서 작은 거짓말 정도는 괜찮다고 유혹하지만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쳐야 해요. 예수님을 생각하고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정직할 수 있게 돼요.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성령님으로 충만하여 자기의 것을 자기 것이라고 하지 않고 나눌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어려운 이웃들을 위해 가진 것을 나눌 수 있게 돼요. 혼자만 욕심내지 않고 나눌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선한목자교회는 성령이 충만하고 부활을 믿는 사람들의 공동체예요. 그래서 손해를 보는 일이 있어도 모든 일을 정직하게 하려고 하고요. 어려운 이웃들을 돕는 일을 멈추지 않고 있어요. 우리 교회가 여러 자랑거리가 있지만 가장 큰 자랑거리라고 한다면 정직한 것이고요. 가난하고 어려운 이웃을 많이 돕고 있다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주인 되신 교회의 모습이에요. 이제 말씀을 정리할게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마음의 중심, 동기를 보시는 분이에요. 사람을 속일 수는 있어도 하나님을 속일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마음을 잘 지켜야 해요. 우리 마음은 거룩한 성전이고 예수님이 왕이세요. 그 가운데 거짓이 들어올 수 없어요.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고 항상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는 우리 모든 어린이국 친구들이 되기를 너무너무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기도할게요.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제가 거짓말을 했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것이 하나님을 속이는 큰 죄라는 것을 알지 못했어요. 이제는 사탄의 유혹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물리치게 해주세요. 제 마음이 성령님으로 가득 채워지게 해주세요. 항상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하게 해주세요. 나만 생각하며 욕심내지 않고 이웃을 사랑하고 섬길 수 있게 해주세요. 우리 기도문을 읽으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오늘 초대교회에서 일어났던 충격적인 사건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했던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마음에는 사탄이 가득했어요. 그래서 욕심의 마음으로 거짓말을 하게 되었음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고 항상 정직하게 말하고 행동할 수 있게 도와주세요. 혼자 많은 것을 가지려고 욕심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을 더 배려하고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을 나눌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탄의 유혹을 물리치며 승리하는 한 주간이 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준비하여 올려드린 헌금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야, 드디어 학교 끝났다. 얼른 집에 가자. 야, 나 오늘 집에 가서 게임할 건데 오늘 내가 골드로 승급하는 날이야. 야, 뭐야, 너 골드. 벌써 골드야? 그럼. 야, 부럽다. 난 브론즈인데. 브론즈. 아, 나 브론즈랑 놀지도 않는데. 야, 야, 좀 같이 놀아줘. 준아, 너 진짜 게임 잘하나 보다. 야, 부럽다. 야, 나 전 시즌은 다이아였어. 야. 골드 아무것도 아니야. 빨리 올라가야 돼. 야, 너무 부럽다. 근데 신우야, 우리 수학 숙제 있잖아. 그 수학 숙제 하려면 게임하면 안 될 것 같은데. 괜찮아? 맞다. 아, 몰라. 나 그냥 숙제 안 할래. 야, 너 어떻게 하려고 그래? 아, 몰라. 야, 나 오늘 게임해야 돼. 야, 그리고 그냥 숙제했다고 거짓말하면 되지. 야, 나 저번에도 담임쌤한테 그랬는데 안 걸렸어? 야, 너 그래서 그러면 안 되지. 야, 아니야. 몰라. 나 오늘 놀고 싶어. 나 오늘 무조건 골드 가야 돼. 하여튼 민강아, 내일 보자. 안녕. 알았어. 잘 가. 안녕. 빨리. 학교 다녀왔습니다. 지금 왔구나. 엄마, 저 게임 좀 할게요. 에? 오자마자 게임? 학교에서 숙제 없어? 숙제요? 아니, 숙제 없었어요. 요새 코로나인데 무슨 학교에 숙제를 해줘요. 학교도 별로 안 가는데. 아유, 그래? 아, 그럼 게임 조금만 하고 쉬어야 돼. 알겠지? 네. 네. 유후, 이제 게임을 시작해볼까? 어? 어, 뭐야? 지저스 보고 있어? 아, 지금도 예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시겠지. 아, 거짓말해서 일단 게임을 할 수 있어서 좋기는 한데 이렇게 마음이 찜찜하지. 잠깐만, 나 내일 숙제 안 할까면 선생님한테도 거짓말 쳐야 되는 거잖아. 아, 어떡하지. 오늘 신우처럼 일상생활에서 거짓말을 해서 마음이 답답하거나 찔렸던
경험이 있을 거예요. 아마 모두가 한 번쯤은 그 경험을 해봤을 텐데요. 자,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준비했습니다. 오늘의 전망전! 리저스! 다 보고 있스! 다 듣고 있스! 입니다. 친구들, 예수님은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세요. 그 예수님은 우리가 무엇을 하든 우리가 어떤 말을 하든 다 알고 다 듣고 계세요. 오늘 신우처럼 우리가 거짓말을 할 때에도 예수님은 다 보고 계세요.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거짓말을 하면 당연히 안 되겠지요. 자, 이 처방전으로 만든 약은 구약 잠언 12장 22절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신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2절 말씀. 아멘! 자,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자,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2절 말씀. 아멘! 자, 우리 이제 말씀을 가리고 한번 암송해 볼 거예요. 자, 친구들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시작!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잠언 12장 22절 말씀. 아멘! 좋아요. 우리 친구들, 이번 한 주간 매일 이 말씀을 외우고 묵상해보세요. 식후에 한 번씩 하루 세 번 이 말씀의 약을 한번 먹어보세요. 그래서 이번 한 주 하나님께서 미워하는 거짓말쟁이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진실한 어린이가 되어보는 거예요. 좋아요. 다음 주에는 또 어떤 친구가 우리 신구 약국을 찾아올까 궁금하죠? 우리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우리 어린이국 친구들, 안녕!